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안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0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4일 오후 2시 5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부광약품에 대해서는 딱두 가지 판단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게 지금 하방으로 얼만큼 배팅이 들어간 거냐 좀 알고 싶네요. 자, 지금의 어떤 개별적인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 보시면 순매도 지금 금액입니다. 순매도 금액인데 지금 200억. 자, 시제는 200억을 때려내고 있고요. 자, 뭐 대부분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잡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 순매도 코스피도 보시면 순매도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지금 2조 20조인가요? 자, 2천억, 뭐 700억, 엄청난 수치가 지금 오늘도 자 오늘 사상 최대의 뭐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 매도를 때려내는 것은 자 2천억입니다. 2천억, 700억, 500억, 300억. 예전에 하루에 뭐조 단위로 외국인이 팔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개인들이 제대로 방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신용을 망아놓고 프로그램을 때리니 방어가 안 되네요.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아래쪽으로 누르려는 노력이 굉장히 가상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뭐가 다르냐? 지금 증시가 전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한번더 지금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뿌려놓고 신용을 막아놓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광약품이나 뭐 신풍지약, 뭐 파미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제나 백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 주축으로 정말 큰 랠리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침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백신이 연기가 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추가 부양책을 했는데 이것도 안 내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도 뭐 발언을 했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 왔어요. 자, 즉 대가리는 지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매도가 얼만큼 때려낼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하루나 이틀 더 만약에 내일이랑 모레 이렇게 나온다면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시장 하락은 뭐냐? 누가 팔아서가 아니에요. 팔면 누가 사면 돼요. 지난번 하락은 그렇게 우리가 막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 하락이 조금 더 무서울 것 같은 건 뭐냐면 팔아서가 아니라 안 사서예요. 안 사서. 안 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 사면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 박고 나면 무섭죠. 무서우니까 이 때려 박은 결과치만 보죠. 얼마를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이런 부분들을 더 유의 깊게 보죠. 음봉이 얼만큼 나왔고 더긴 봉이 나오면 어떨까? 무섭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건전한 조정도 사실은 뭐 7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증시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증시가 안정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를 해오면서 올라오는 부근 때까지만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충분히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제 시장이 좀 이상하긴 하다. 지금 현재 좀 개별 종목이 받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는 차트가 보통 전고점을 뚫어요. 자, 저는 이 차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제가 오랫동안 좀, 선물도 사실 매매를 예전에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뚫다가도 이제 다시 조정이 오고, 여러 가지 주가는 움직일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부광약품의 레버브리드 관련된 회사, 자, 그리고 이 정도 2만원까지 온다면 이 친구들은 저평가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광약품 단기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얼만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투매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믿는다면 저는 팔 때라기보다는 좀,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완전히 판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믿으시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 그런데 믿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자기가 얼만큼 이 회사를 믿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 회사를 너무나 믿어서 지금까지 안 팔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자, 저는 믿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악재는 어느 종목, 개별 종목도 피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하락이 있지만 이 시장이 한 6일, 7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5,000원부터는 시장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나눠 맞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덜 이제 나왔지만 결국은 이게 모이면 엄청나게 큰 하락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5,000원을 좀 기점으로 이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모멘텀도 있지만 시장 하락이 점차 과하게 더 나온다면 버틸 수 없을 만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현금화 비중을 더 늘리시면서 좀 바라보는 측면이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